공존의 미학 제2회 꿈담공예 협동조합 전시회가 31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이번 전시회는 좀 특별한 전시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브리웃 돕기 사랑나눔 카페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갈수록 이 시대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같이 함께 보듬고 따뜻하게 의미 있는 그런 연말을 보내고자 이렇게 10,000원 쿠폰으로 함께 온정을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보시고 이렇게 브리웃 돕기도 같이 함께 하시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오셨다고 안 오지 마시고 친구랑 또 오시고 또 부모님 모시고 오시고 이렇게 자주자주 여러 번 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 한지공예인데 한지공예 미니 반다지예요. 골격은 나무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종이를 여러 장 압축해서 합지로 만든 한지공예. 그 위에 한지를 여러 겹 입히고 또 우리 전통 문양을 입힌 한지공예예요. 그래서 디자인하고 옛날 전통 디자인하고 그리고 위에 오래 가도록 칠도 마감 칠도 몇 번 하고 그래서 완성된 작품이고 작년에는 서울 인사동하고 구로 갤러리에서 전시도 했었고 작년에 조금 많이 나갔고 올해 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좀 보기 드문 그런 전시 공간에 한번 와봤는데요. 뭐라 그럴까 전문가의 손길보다는 그 일반인들의 평소에 가졌던 그 예술에 대한 작은 혼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이런 작은 순수한 손길들 때문에 영동의 문화가 소담스럽게 또 발전이 되고 어떤 이런 자그마한 손길들 속에서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그 창대한 영동의 문화가 꽃피우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좀 감동스러웠던 것은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그 순수하게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녹여진 그런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는 게 아주 큰 감동이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구령초등학교 아이들, 병설 유치원 아이들의 그 세심한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품이 탄생됐다는 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그 작고 소박한 그렇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영동 문화가 더 아름답게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좋은 전시 공간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연말이 되었다는 그런 작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갑니다.